저를 비롯해 많은 사람들은 비싸고 크고 고급스러운 집을 좋아합니다. 우리의 욕구는 끝이 없고 원하는 것을 쟁취하고 누리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보여드리는 집은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아주 큰 동기부여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비싸고 고급스럽고 큰 집이기 때문이죠. 경기도 용인시 보라동에 위치한 럭셔리 대형 타운하우스의 샘플 주택을 소개합니다. 단지 바로 앞에 골프장이 있어서 멋진 전망을 바라보는 이곳은 총 68세대 대단지 타운하우스이며 각 세대별 대지는 100평에서 200평 이내로 다양하고 주택은 약 50평 후반에서 80평까지 4개 타입을 갖고 있습니다. 기반시설은 도시가스, 상수도, 오폐수 직관 등 도시명 전원주택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며 2차선 왕복도로가 설치될 만큼 넓은 단지 내 도로가 있습니다. 현재는 샘플 주택 한 채만 마련되어 있고 단지 내 토목공사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내년 2021년 3월부터는 일괄적으로 주택들이 건축될 예정이며 그 이전에 최대한 빨리 계약하시는 분들에게는 건축 설계와 인테리어를 변경하실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집니다. 대형 고급 타운하우스답게 다양한 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요. 단지 내 상가 레스토랑에서 파티와 모임을 위한 케이터링 서비스, 위급 상황 시 예비 조치를 빠르게 받을 수 있는 응급 서비스, 택배를 취합해서 관리자가 직접 전달해주는 안심 택배 서비스, 청소 소독 서비스, 베이비시터, 세탁물, 가사 도우미, 정원과 테라스 관리를 해주는 가드닝 서비스까지 정말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단지 내에는 이 모든 서비스를 위한 관리 인원이 상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안에 대한 부분도 이야기하자면 우선 단지 출입구 두 군데에는 아파트 단지처럼 차량 출입 보안 장치가 설치되며 단지 내에는 CCTV가 마련됩니다. 단지 순찰과 점검을 위한 방범 담당자가 24시간 상주하며 안전하게 관리해드립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차량 5분 거리에 있으며 바로 옆에 용인민속촌 역시 차량 5분 거리에 있습니다. 고속도로를 이용하기 위한 신갈 IC까지는 차량 15분 거리로 입지는 준도심권에 속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보여드릴 샘플하우스는 B타입이며 대지 153평, 주택 연면적 약 59.5평, 2층 주택으로 지상주차 2대와 1층 정원 그리고 추가 옵션으로 2층에 수영장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샘플하우스는 지상주차장으로 되어 있는데 필지에 따라 지하 벙커 주차장 시공도 가능합니다. 가격은 샘플하우스 기준 17억대이며 타입별과 대지 면적, 건축 조건에 따라 10억 중후반대로 분양하고 있습니다. 입주는 2022년 하반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보한 하우스튜브. 오늘 보실 주택의 앞입니다. 이렇게 지상 주차장으로 차량 2대가 주차 가능하고 원하시는 조건에 따라 주차장의 크기도 변경할 수 있으며 주차장에 천장 지붕도 시공할 수 있습니다. 주차장 바로 옆에는 주택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있는데 이 주차장 입구와 주택 입구에는 출입문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계단이 낮아 편하게 올라올 수 있고요. 정면에는 2층으로 바로 올라갈 수 있는 외부 계단이 있습니다. 실내에서도 2층으로 바로 올라갈 수 있어서 어느 정도 분리된 주거 생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1층의 정원입니다. 만약 벙커형으로 주차장이 시공되면 아무래도 정원이 좀 더 넓어진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원에는 수도시설과 기본 조경이 깔끔하게 갖춰져 있고요. 원하시면 주택 대지 경계를 따라 펜스까지 설치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10억 후반대의 주택치고는 정원이 넓어 보이진 않으시죠? 하지만 2층을 보시면 그런 불만은 없어지실 겁니다. 주택의 외장재는 간결하게 우측에는 아이보리 색상의 벽돌로 좌측에는 현무암 판석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주택 앞 일부 공간에는 데크를 시공하는 중입니다.
현관문 앞 위를 보시면 이렇게 넓고 높은 포치 공간이 있으며 이 포치 공간 위에는 2층 발코니 테라스가 있습니다. 저는 단독 전원주택에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요소 중 하나가 바로 이 포치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파트와 빌라의 1층 출입문에서도 포치가 있는데 전원주택에서 포치가 없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죠. 현관 입구부터 저를 설레게 만드는 집이네요. 좌우로 넓고 크게 신발장이 배치되어 있고 전실의 크기도 매우 넉넉합니다. 신발장 아래로 간접등이 설치되어 있어서 더욱 고급스럽게 보여지네요. 바닥은 대리석으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현관 전실만 보아도 이 집이 얼마나 고급스럽고 넓은 집인지 알 수 있습니다. 중문을 열고 들어가면 정면에는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고 좌측에는 1층 안방과 공용 욕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에는 거실과 주방이 보입니다. 거실과 주방 먼저 보여드릴게요. 거실의 크기는 상당히 넓고 쾌적합니다. 바닥은 전체적으로 대리석으로 시공이 되어 있고 천장에는 메인등 없이 여러 개의 매입등으로 대체하여 깔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원 방향으로 넓은 샤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정원 반대 방향으로는 중정이 보이는 샤시도 있어서 개방감이 아주 큰 거실이죠. 거실의 길이는 약 6.5m이기 때문에 TV는 아주 큰 사이즈로 마련하셔야 합니다. 거실과 모든 방에는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고 기본적으로 전열 교환기가 설치된 주택입니다. 거실에서 정원과 그 뒤로 골프장이 보입니다. 한창 단풍이 물들 시기라서 참 보기가 좋은데 이곳은 사계절 내내 좋은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타운하우스입니다. 거실 바로 뒤에는 다이닝룸과 주방이 나옵니다. 참고로 이 B타입 샘플 주택보다 앞으로 지어질 B타입의 주방과 다이닝룸은 더 커질 예정입니다. 지금보다 공간이 더 넓어지면 적어도 제대로 된 6-8인용 식탁은 충분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식사하는 공간에서도 정원과 골프장이 한눈에 잘 보입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 데크 공간까지 주방과 다이닝룸이 확장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방은 D자 형태로 되어 있으며 안쪽 벽면에는 오븐과 빌트인 냉장고 3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일랜드 식탁 위로 3구 하이라이트와 후드가 깔끔하게 배치되어 있고 그 아래로는 수납 공간이 또 있습니다. 가장 안쪽에는 이렇게 싱크볼과 환기창이 마련되어 있고요. 그 옆에는 이렇게 콘센트까지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일랜드 식탁 아래로는 식기세척기가 설치되어 있네요. 지금 이 샘플 주택의 주방과 수납 공간이 조금 부족할 수 있는데 개선된 설계에서는 이보다 훨씬 더 넓어져서 좀 더 많은 수납 공간이 마련될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안에 빨리 계약하시면 주택 설계와 인테리어를 원하는 대로 변경 가능하니까요.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방 옆에는 이렇게 보조 주방이 나옵니다. 냉장고 한 대는 추가로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상부장과 하부장으로 된 싱크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2구 가스레인지와 안쪽에는 엄청 큰 싱크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보조 주방 치고는 꽤 만족스러운 공간이네요. 이렇게 싱크볼과 싱크볼 그 위로 중정 선큰으로 연결된 환기창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방에서 거실로 가다 보면 우측에는 썬큰 중정 야외 공간이 나옵니다. 외부에서 노출되지 않는 야외 공간이기 때문에
사생활 보호가 필요한 가사 업무나 흡연 등을 이곳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수도까지 설치되어 있어서 집안 물품을 세척하시는 공간으로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위에는 천장 없이 트여 있기 때문에 눈과 비가 내리는 것을 이 썬큰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다시 거실을 지나 가장 끝에 있는 1층 안방을 보여드립니다. 1층 침실은 안방 용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침대가 들어가고도 상당히 넉넉한 크기의 공간을 자랑합니다. 천장과 바닥, 침대 위 벽면까지 간접 등이 설치되어 있어서 상당한 무드가 느껴지는 공간입니다. 현재 이 침실 외부에 데크 공사를 하고 있어서 샤시가 일부 가려져 있는데 통 유리로 된 샤시를 통해 멋진 주변 경치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1층의 메인 침실답게 안쪽에는 드레스룸과 욕실도 마련되어 있네요. 드레스룸으로 들어가면 우선 외부에는 넓고 큰 화장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수납 공간도 넉넉하게 마련되어 있고 앉아서 화장하기 좋은 형태의 가구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화장대 뒤에는 슬라이드 도어로 구분된 드레스룸이 있습니다. 시스템장이 설치되어 있고요. 욕실에서 나오는 습기를 막기 위해 드레스룸에는 슬라이드 도어를 설치했습니다. 욕실입니다. 욕실에는 두 개의 세면대가 나란히 배치되어 있는데 세면대 위 거울에는 센서가 있어서 사람이 앞으로 지나가기만 해도 자동으로 조명이 켜집니다. 욕실의 바닥과 벽면은 모두 흰색 바탕에 마블링 패턴이 들어간 고급스럽고 깔끔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안쪽에는 타원 형태의 예쁜 욕조가 있고 그 옆으로는 샤워부스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욕조와 샤워부스 때문에 공간이 넉넉해 보이지는 않는데요. 변경된 설계에서는 이 안방 욕실이 좀 더 커지고 정돈되며 그와 함께 드레스룸도 조금 더 넓어집니다. 지금 보시는 샘플 주택의 공간과 퀄리티도 만족하신다면 이대로 설계 요청을 하셔도 되고 이 샘플 주택을 그대로 분양 받으셔도 됩니다. 1층 침실을 나오면 바로 앞에는 1층 공용 욕실이 있습니다. 세면대와 자변기만 있는 게스트 욕실이지만 공간은 꽤 넓은 편입니다. 공용 욕실 옆에는 계단 아래 공간을 활용한 세탁실입니다. 계단 아래 공간을 참 알차게 활용했는데 이게 마음에 안 드신다면 아까 보았던 1층 썬큰 공간을 일부 세탁실로 변경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1층은 다 보여드렸고 이제 2층으로 올라갑니다.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은 높이는 안정적이어서 이동하는 데 큰 불편함은 없지만
폭은 아주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2층으로 올라오면 정면에는 2층 야외 발코니가 보이고 좌측에는 2층의 전실과 거실이 있습니다. 전실은 냉장고나 정수기 등을 두셔서 홈바로 꾸미시면 더욱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층 외부로 나갈 수 있는 현관문이 있는데 우선 2층 거실부터 보여드릴게요. 2층 거실은 아주 큰 사이즈는 아니지만 2층 거주자를 위한 공간으로는 크게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거실 창을 통해 2층의 넓은 야외 공간과 수영장이 보이고 이 샤시를 통해서 외부로 나갈 수도 있습니다. 2층의 전실과 거실에도 각각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2층의 공용 욕실입니다. 샤워부스, 좌변기, 세면대가 다 마련되어 있는 깔끔한 욕실입니다. 2층의 첫 번째 방입니다. 침대와 책상은 공간감을 느끼게 해드리기 위한 샘플 가구이고요. 그 앞에 있는 벽면에 있는 붙박이장은 기본 옵션입니다. 2층의 두 번째 방입니다. 이곳은 골프장이 훤히 보이는 가장 좋은 전망을 갖고 있는 침실입니다. 붙박이장 역시 기본 옵션입니다. 2층의 경우 두 개 방 모두 자녀방으로 주기에 아주 좋은 크기와 구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2층의 야외 발코니입니다. 수영장이 있는 2층 정원이 또 있지만 이곳은 좀 더 좋은 전망을 감상하며 휴식할 수 있는 곳이죠. 안전하고 깔끔한 유리 난간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마치 카페에 온 듯한 느낌이 드네요. 이곳 타운하우스는 전체적으로 대부분 북향으로 지어집니다. 물론 우리나라 분들은 남향을 우선 선호하시겠지만 북향으로 펼쳐지는 골프장 전망은 아주 매력적이기 때문에 남향으로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만 다른 타입, 다른 위치의 주택의 경우 창문을 적절히 배치해서 남향의 이점과 북향의 골프장 전망도 모두 챙길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2층 전실 옆으로 야외로 나갈 수 있는 현관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신발을 신고 벗을 수 있는 신발장 공간을 갖추고 있죠. 지금 보시는 수납장 두 개 중 좌측이 신발장이고요. 우측은 보일러실입니다. 이렇게 제대로 된 현관문도 있습니다. 아까 1층 정원이 넓지 않아도 실망스러워 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바로 이 2층 정원에 있습니다. 1층 정원은 외부에서도 쉽게 보여지기 때문에 좀 더 안락하고 프라이빗한 넓은 야외 휴식 공간을 원하신다면 바로 이 2층 정원만한 공간도 얻겠습니다. 수영장은 추가 옵션이기 때문에 수영장이 굳이 필요하지 않으신다면 빼시고 이 야외 공간을 더욱 폭넓게 활용하시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수영장은 없는 게 더 마음 편하다고 생각이 되네요. 수영장이 있으면 좋기는 하겠지만 1년 동안 과연 몇 번이나 사용할지 그리고 관리와 운영을 위한 비용을 고려한다면 저는 도저히 엄두가 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바로 2층에서 외부로 출입 가능한 계단이 있어서 두 세대가 어느 정도 분리 거주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간혹 부모님과 자녀 부부가 함께 거주할 집을 찾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1층은 부모님이 사용하시고 2층은 설계 변경을 통해 자녀 부부가 더욱 쾌적하게 지낼 수 있도록 만들면 정말 부족함 없이 지낼 수 있는 집이 되겠네요. 저는 많은 집을 직접 보기도 하고 유튜브로 다른 분들이 올려주신 주택 영상을 보기도 했지만 이 집처럼 2층에 정원이 또 있고 수영장까지 있는 집은 처음 봅니다. 개인사 생활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즘 이런 시기에는 1층 정원도 물론 좋지만 2층 정원이 저는 더 만족스럽다고 느껴지네요. 물론 고가의 넓은 면적을 갖는 주택이기에 이렇게 2층에 정원을 놓는 게 가능한 것이겠지만 추후에는 중저가 주택에서도 이런 형태의 주택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뭐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2층 야외 공간 일부에는 이렇게 잔디가 깔려 있어서 텃밭을 만드시면 참 좋겠네요. 이 정도 크기면 4-5인 가족을 위한 충분한 텃밭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2층 정원에서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면 여기가 2층인지 1층인지 저도 잘 모르겠네요. 오늘 주택과 관련된 정보는 영상 아래 본문과 댓글에 별도로 기재해 두었습니다. 주택의 영상과 가격 등을 보시고 찾으시는 주택의 조건과 맞는다면 연락주세요. 단순한 구경 목적으로 안내를 해드릴 수 없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한 하우스튜브 채널을 통해 매매 또는 분양하고자 하는 전원주택과 타운하우스, 빌라 등을 홍보해 보세요. 대한민국 전 지역의 현장으로 달려가 제가 직접 촬영하고 편집해서 영상을 업로드해 드립니다.